하고서 그 정확하게 소라이가 한 것을 인용하고 거기에 박괄. 나는 이것을 반박하여 말한다. 비야. 이 사람의 설은 틀렸다. 하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이미 정다선 선생이 일본 유학자들의 설을 흡수하고 반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오규 소라이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제여제를 이거를 공자애가 그 이전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와 같은 똑같은 예로 색사거의라는 그 다음에 제가 향당 17장 시편 17장이죠.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로 나눠진 거기 보시면은 그 색사거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색사거의. 그래서 이것도 해석이 어려운데 색사거의라는 말이 이게 해석이 어려운데 이것도 색사거의 상이후집이라고 하는 말이 공자 이전에 있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자가 그 다음에 왈하고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색사거의 상이후집이라고 했잖아요. 상이후집. 이걸 보시면은 뭐냐면은 이게 새에 대한 거예요. 새.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꽁이라는 놈이 자 여기 보세요. 꽁이라는 놈이 뭐냐면은 거라는 건 여기 뭐냐면은 이렇게 날른다 이거야. 날른데 사람의 인기척을 봐서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자기한테 위험한 듯한 표정이나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면은 곧 나른다 이거야. 올라간다 이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빙 나르다가 또 자기들끼리 그런 분위기 아니면은 집이라고 그랬거든. 여기 집이라는 것도 이게 새 추자에다가 밑에 나무 모가네요. 그러니까 새가 나무 위에 앉는 거예요. 원래 이 글자가. 그래서 새들이 사람이 이렇게 탁 하면은 푹 날랐다가 이제 빙 돌다가 이제 위험하지 않은데 또 이렇게 해서 똥 앉는다 이거예요. 앉는다. 그런 얘기가 이것도 뭐냐면은 속담으로 있는 말이다 거야. 지금 소라의 얘기는. 그래서 공자께서 말하기를 산량 자치. 왜냐면 야, 저 산내 양도 이게 나무죠. 산에 있는 양나무 이런 나무들에 있는 그 암꽁들이 뭐라 그러냐면 시제 그랬거든요. 여기 시제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여기서 공자는 여기서 이제 이게 재미난 건데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 새들이 꽁들이 이렇게 사람의 분위기를 봐서 이렇게 날렀다가 또 괜찮으면 앉고 이런 것들이 공자가 볼때 이게 시중이라고 그럴까 하나의 그 때를 아는구나. 저렇게 그 새들도 참 때를 아는구나 하고 그 공자가 말하는 그 어떤 시중의 개념으로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저렇게 날렀다가 사람들이 그 행동 거지를 저 새들도 이렇게 위험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떴다가 또 괜찮을 때 앉고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상당히 상황에 참 때에 맞게 잘 하고 있구나 하고 시제 한 건데 옆에서 시제 하고 공자가 이걸 감탄을 한 말을 옆에 자로가 이 자로 알잖아요 자로 자로가 거기 있다가 아 밥대다 밥대다 하고 공자님께서 배고프다고 그러신 거로 자로놈이 오해를 했다 이거야. 에? 공자는 그 속담을 해설을 하기를
참 새들도 저렇게 거취가 분명하게 때에 맞춰서 하는구나 했는데 이 자로놈이 그래서 공자님이 시제 그러니까 이 자로놈이 있다가 때다 그러니까 아 밥 때다 배고프다 그러는 줄 아시고 공자가 그런 말을 하고 이런데 딱 그 꽁을 잡아버렸어.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렸단 말이야. 공지라는 게 자로가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드리니까 참 이 공자가 사랑하는 자로가 자기 또 배고프다 그런 줄 알고 그 머리 나쁜 놈이 옆에서 있다가 그런 줄 알고 글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게 상으로 들어오니까 자로가 그걸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꼭 요리를 해갖고 들어오니까 공자께서 나무랄 수도 없고 참 사랑하는 애제자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걸 어떡하냐. 그래서 거기다 대고 세 번 냄새만 맡으시더니 훌쩍 일어나서 가셨다. 응? 미안하니까 그냥 세 번만 훌쩍 하고 그걸 또 잡아먹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색사거의의 예와 같이 제여제도 그 전에 있던 말을 그렇게 해설하면서 그런 해프닝을 쓰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당시 공자가 어디 뭐 누가 어디 제사 안 지내고 어떻게 가면서 핑계를 적었더라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구조라고 하면서 이 향당 17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있죠. 요거는 굉장히 그 대비가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런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3장이 또 재밌어요. 뭐냐면 이게 왕손가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위나라의 그 영공의 신하였는데 거기에 하여튼 아주 그 훌륭한 신하였는데 그 왕손가라는 사람과 공자 사이에 있었던 재미난 일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저하고 읽어주세요. 왕손가 문활. 왕손가 문활. 여기 미어오. 여기 미어오. 영미어조. 영미어조. 하위야. 하위야. 자활. 자활. 불연. 불연. 획죄어천. 획죄어천. 무소도야. 무소도야. 공자가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그 천하를 주유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점으로 삼은 나라가 역시 위나라예요. 위나라. 이 위나라라고. 그런데 이 위나라가 또 이게 자로의 나라거든. 자로가 이 자로라는 그 사람이 뭐냐면 위나라 정확하게 위나라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변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그 경계 지역인가 봐요. 위나라하고 이쪽 노나라 쪽에. 그래서 그런데 이 친척이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이 자로라는 사람이 커넥션이 인맥이 이쪽 위나라 많아. 그래서 이제 위나라 가서 그 저기를 하는데 그때 위나라에는 영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영공이 있었고 이 영공이 상당히 불민한 사람이라서 거기에 그 영공의 부인이 있었는데 남자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남자였던가? 이 남자라는 부인이 있었고 근데 이 여자가 아주 천하의 그 음녀요. 아주 섹시한 여자란 말이죠. 그래서 공자를 꼬시려고 그랬어요. 그 뒤에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지만은 공자를 이렇게 꼬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음탕한 여자라서 그 만 남자랑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람한테 난 애가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를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그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이때의 그 위나라의 그 어떤 영공 이런 분위기